욕실에서 당했다는 골절 사고의 후유증이 더 악화된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이쪽에 척추가 5번이 약간 이게 전추 1번에 비해서 약간 빠져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게 신경을 조금 누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고 그래서 잘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보고 일단 약 쓰시고 물리치료 해보시고 만약 안 좋아지면 정맥검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손도 약간 떨리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병원 신경과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조금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표정이 어두워진 할머니.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두려운 게 많아지는지 할아버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는 것뿐인데 노부부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걱정 뭐 걱정도 아무 데도 없는데 자꾸 마음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 예, 얼굴에 열이 또 박지. 할아버지도 요 며칠 새 할머니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어제는 그 자다가 보니까 그때 2시 반 3시가 안 됐어. 뭘 자꾸 죽이는 거예요? 뭐 죽기다 소리고 이렇게 이거 왜 하는 것도 불을 내 한 시간 써놨어요. 불을 안 써놓으면 꺼먹어지는 거. 불켜놔도 한 가지라. 흔들어도 안 되고 못 가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은 걸까요? 이제 느릿느릿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생기는 거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며.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놀란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는 의외로 침착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파킨슨병 때문이었습니다. 파킨슨병 가는 것이 뇌가 이렇게 조금 낡아져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이 느려지고 구부러지고 걷는 게 잘 안 되고 떨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막 빠르게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걷는 게 좀 힘들어지시는데. 그랬습니다. 단순히 골절 사고로 걷기 힘든 줄 알았는데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병이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파킨슨병에서 인지 기능 장애도 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력 같은 게 떨어지고 판단력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식사나 이제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니까 옆에서 이제 약간 왜 간단한 사항들을 좀 보조를 해 주면서 그 이제 왜 몸이 이제 너무 굳지 않도록 이제 계속 옆에서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으세요.